V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언어라고 그래.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요즘은 표현이라 그러고, 이 표현력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언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특히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말투가 싸늘거나 꼭 화난 목소리 같이 이렇게, 특히 이제 경상도나 이쪽이 좀 투박하다 보니까 표현이 따뜻하고 부드럽지 못해서 이런 것을 다듬어서 만들어내는 과정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사실과 표현, 요거는 여러분이 꼭 명심해서 새로운 습관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 예를 들면 집에서 여러 가지가 좀 어지러워져 있다면, 아니 이렇게 어지러우면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왜 하느냐는 거지. 실제로는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서 함께 누가 봐도 기분이 좋도록 하고 싶은 게 원하는 거란 거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을 표현하지 말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와, 우리 세계적인 아들, 딸들이 오늘 또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놨네요. 최고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안 하고 막 흐트러진 나를 돌아보게 돼요. 아빠, 내가 깨끗하게 해놓을게. 이렇게. 이건 뭐냐면 표현이라고. 사실은 뭐냐면, 야, 이런 식으로 어지러우면 되겠어. 이건 사실을 말. 사실은 아무 쓰잘데 없어. 왜? 말하는 나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상대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셔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왜?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꼭 남아있는 기억이 뭐, 맨날 야단치던 기억이라든지, 뭐 안녕했다든지, 뭐 잘못했다든지, 이런 기억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늘 칭찬하셔서 더 잘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인연이 만나서 헤어지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원하는 걸 표현을 하시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원하는 콩을 심는다고, 그래서 콩을 수확하는 겁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놔서 누구든지 보면 찾기도 쉽고 또 제자리 딱 갖다 놓고 이런 것을, 오, 우리 세계적인 아들, 딸들 사용하면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특히 불만이 많아서 자라왔던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안에 이 불만이 차여있어가 표현이 꼭 화난 것이 시작부터 톤이 올라가요. 야! 뭐 이거부터. 그럼 아무리 그게 좋은 이야기라도 듣고 싶지 않고 좋은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인상 나쁜 우리 아빠, 뭐 말투 안 좋은 우리 아빠, 이런 기억밖에 없어. 근데 실제로는 가장 따뜻한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실제로 살다 보면 표현을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덕분서클도 공부 과정을 보면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영혼력을 알고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막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내가 에너지 체 그대로 발휘도 하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 옥상에 언어구사력입니다. 언어구사력, 즉 표현법.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오로지 반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 왜? 따라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시면 늘 사실을 이야기하지, 원하는 그 결과의 표현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분도 없었고. 지금은 다행히 덕분서클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안 된다. 절대 하루아침에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배웠을 때 하나만 하면 하루아침에 됐잖아요.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하루아침 다 돼.
예, 하나 배우면 내가 하나 사용하니까 이렇게 우리 가족들 전부 다가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의 언어 표현 정말 중요해요. 이 지구에서 그것보다 아마 중요한 게 없다고 저는 정확하게 강조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배우기 그래서 자녀들이 말투가 좋지 않다면 얼른 부모님이 반성해. 어, 내가 평소에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더 마음이 우러나서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표현들 이런 것을 많이 해요. 오늘 우리 집에 오보니까 집이 너무 아름답고 기운이 좋고 이런 곳에는 큰 인물이 난다. 그 어쩌다가 잘 가지고 자식이 생기도 큰 인물이 와. 그런 동네다. 그래서 큰 인물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